주일 학교에서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꿈을 꾸며 성경 읽게 될 때 뭐 이 제목이든 저목이든 다 괜찮아요. 꿈꾸는 자가 읽어야 하는 책, 성경 이것도 좋고 읽으면 꿈꾸게 만드는 책, 성경 이것도 좋고요. 여러분이 이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? 이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.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. 학용품 살 돈도 어떨 때는 없었고요. 초등학교 1학년 때 체육복 바지를 샀는데 애는 쑥쑥쑥 커나가는데 바지를 새로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점점 이렇게 무릎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부끄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가 눈물나게 고마운지 아세요? 그렇게 가난했지만 성경 용돈 막 짓거리만큼 주시면서도 성경 한 구절 암송하지 않으면 용돈 없다 알겠지? 성경 안 읽으면 밥 없다? 가난하게 갖춘 거 별로 없이 자랐지만요 성경이 저를 꿈꾸는 책이었던 그 성경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갈수록 꿈꾸는 저는 59살 아닙니까? 우리 집에서 내가 나이 제일 많은데요 우리 집에 5명 중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. 꿈 제가 가장 많이 꾸어요. 잠이 안 올 정도로 가슴이 벅찬 일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있거든요. 그 일을 가능하게 한 도구 성경입니다. 성경.